천연 비타민 C, 최고 음식 1위와 고용량 비타민 C. 비타민 C에 관해 2021 다음과 같은 업데이트된 내용을 설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용량 비타민 C를 먹고 있다면 주의할 점,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들은 음식, 조리 시 비타민 C가 파괴되는 온도, 병의 진단으로 처방약을 먹는 사람이 비타민 C를 복용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C란 아스코르브산, 아스코르빅 액시드라고도 하는데요. 1912년에 발견되었고, 1933년에 화학적으로 생산된 최초의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C가 하는 일은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요. 호르몬에 관여하여 부신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면역 체계 기능에 아주 중요하고요. 항균 기능과 림프구 증식을 촉진하여 감염 세포 킬러의 역할도 합니다. 특히나 활성 세포를 제거하는 항산화제 역할은 비타민 C의 가장 큰 기능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에게 비타민 C가 필요한 이유는 대부분의 동물은 자신의 비타민 C를 합성할 수 있지만 인간은 음식을 통해야만 몸에서 비타민 C를 만듭니다. 따라서 비타민 C는 아무 영양제도 안 먹는 사람에겐 1번 비타민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최근의 메타 분석에 따르면 비타민 C의 섭취가 뇌졸중 위험을 낮춘다는 보고가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치매 등 인지 장애가 있는 이들의 혈중 비타민 C 농도가 정상인에 비해 낮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비타민 C를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감기의 심각성이 감소되고 비타민 C 결핍은 치주 질환의 진행과도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비타민 C 결핍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C가 없으면 신체에서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어렵고 신체의 효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괴혈병의 초기 증상은 권태감과 무기력, 숨가쁨, 뼈 통증, 잇몸 출혈, 멍, 상처 치유 회복력이 저하되며 결국 발열, 경련 및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북미 기준 2000년 비타민 C에 대한 권장 섭취량은 성인 남성의 경우 1일 90mg, 여성의 경우 75mg으로 업데이트. 비타민 C 영양제 종류로는 먼저 파우더를 포함한 아스코르빈산 100% 비타민 C가 있는데요. 이것은 2000에서 6000mg 이상 고용량 복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성 비타민 C라는 것은 산도를 줄이고 흡수가 잘 되게 칼슘, 마그네슘 등을 섞어 만든 것으로 하루 1회만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발포 비타민 C는 음료용 비타민 C, 여기에는 나트륨이 함유되어 있으므로 고용량 복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비타민 C의 부작용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타민 C는 수용성 비타민으로 초과 섭취한 비타민 C는 혈중에 흡수되지 않고 빠르게 소변으로 배설되므로 급성 독성이 현저히 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인에게는 공복에 2 내지 3g 이상 섭취 시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때 나트륨과 칼슘을 함유한 비타민 C를 복용하면 이러한 증상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C 고용량을 복용할 때 주의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 6000mg을 먹는다면 2000mg씩 하루 3회에 나누어 음식과 함께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리터 이상 충분한 물을 마셔야 하고요. 마그네슘과 비타민 B6도 함께 섭취하길 권장됩니다. 빈혈을 진단받아 철분제를 먹는 사람은 비타민 C를 함께 복용하면 철분의 흡수율을 높이고요. 질병을 진단받아 처방약을 복용 중인 사람은 처방약과 비타민 C 등 모든 영양제의 복용 간격을 최소한 2시간 이상 두고 따로 복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량 비타민 C 섭취에 주의할 사람은
먼저 유전성 혈색소 침착증이 있는 사람은 과도한 철분 흡수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니 조심하여야 하고요. 신장 질환이 있는 사람도 신장 결석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특정인에게는 위장장애, 두통, 불면증, 피부 홍조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어떤 이에게는 메스꺼움, 복부 경련,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장을 통과하는 흡수되지 않은 비타민 C의 삼투 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면 복용량을 줄이면 됩니다. 그럼 이번에는 천연 비타민 C가 가장 풍부한 흔한 과일과 야채 탑 10을 살펴볼까요? 먼저 10위부터 볼까요? 10위는 레몬입니다. 9위에는 파파야. 그다음 이 사진은 제가 기른 딸기의 사진인데요. 딸기는 8위입니다. 생각보다 비타민 C의 함량이 많지 않네요. 그다음 7위는 브뤼셀 스프라우트, 방울양배추가 차지했고요.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6위는 그린 피망, 벨 페퍼입니다. 5위는 키위. 그리고 4위는 브로콜리입니다. 3위는 케일. 그리고 1위와 2위에는 1위는 노랑 벨페퍼, 2위는 붉은색 벨페퍼, 피망이라고 하죠. 다른 어떤 과일보다도 이러한 벨페퍼에 비타민 C가 가장 많이 들었다는 사실이 놀랍죠. 그런데 비타민 C가 파괴되는 온도가 있습니다. 국제과학기술연구저널에 따르면 비타민 C는 30도 섭씨, 86도 화씨의 온도에서 변성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과일과 채소는 가능하면 신선할 때 먹는 것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하루 7에서 8시간 최소한 밤 11시에서 아침 6시까지 잠을 잘 자고 채소, 과일이 포함된 질 좋은 음식,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나머지 10%의 건강 보충을 위해 비타민 등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빈속에 격한 운동을 하면 몸속에 엄청나게 배출되는 활성산소를 제거시킬 비타민 C가 없는 상태이므로 오히려 몸의 노화가 촉진됩니다. 따라서 운동 전엔 반드시 식사와 충분한 비타민 C를 섭취하고 30분 정도 소화와 휴식을 취한 뒤 적당한 운동을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유진스 오가닉 키친.